3 하부조사를 하자. 자, 3A는 이제 anytime, anywhere, anyone입니다. 그래서 이 3A라는 것은 이제 교육학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순간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두식 짝을 짓는 것을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한다. 마치 영어를 잘하는 거다,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기회를,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배움의 터치, 배움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탈무드는 말하죠.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할까요? 해야 할 때, 시작. 해야 할 해야 할 때, 때 하지 하지 않으면 않으면, 하고 싶을 때못 한다. 자, 해야 할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못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브루타를 하자. 자,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 가보시면, 자, anywhere,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하브루타를 하자. 자, 이스라엘에서는 집이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 어느 곳이든, 혹은 시장에 가더라도, 혹은 길거리에서든, 언제든지 어떤 배움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시장을 가보면 시장에 앉아서 그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을 가끔 봐요. 가끔 보면 그 아주머니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탈무드 책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성경책 들기도 하고. 아니, 그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팔면서도 여전히 탈무드 책을 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 제가 감탄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면이 강하기도 하지만 끝없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주 감탄을 합니다. 자, 또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서로의 동기들을 굉장히 챙기죠.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릴 어릴 적의 적의 친구를 친구를 소중히 소중히 여겨라. 그 친구는 그 평생의 평생의 보물이다. 보물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란 이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심지어 군대까지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견고한 아주 그 친구 간의 우정이 엄청 강하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친구들 간에 싸우는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물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친구들 간에 싸우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참 힘듭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획일화되어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질서 있는 개인주의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질서가 있는 개인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강한 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자, 유대인들은 세대 통합 교육을 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에는 손자라는 단어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만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아부와 벤인데 아부와 벤이지만 절대 그 아부와 벤을 합쳐서 아부벤이라고 하지 않고 에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나 바위이기 때문에 견고한, 아주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말합니다.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삼강오륜 기억나시죠? 삼강오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 말을 하죠? 부자유친. 예, 부자유친. 그러면 예, 형그 저기 막 부부간에는 굉장히 부부유별 뭐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부자유친을 강조하듯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삼강오륜이 강한 겁니다. 부자유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브루타를 주로 말을 할때 우정학습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우정학습 시스템. 자, 한국도 보면. 한국에서 보면 저기 유교적인 상하관계나 나이를 중시 여기는 풍토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국에는 오히려 이게 좀잘 맞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질서가 있고 나이든 순서라든지 위계 질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동양적 질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 상하 관계가 강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는 좌우 관계가 상당히 아주 수평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는 참 바람직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약간의 충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약해지고 수평 관계가 강해지다 보니까 좀 어른들이나 노인들을 대하는 저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예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좀 뭐 교권이 추락을 했느니 뭐 학생의 뭐 청소년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느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은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하나 터지면 그냥 공중파를 타고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알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참, 저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지만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예의 같습니다. 예의. 예의라는 거 상하 간의 예의와 또 수평 간의 즉 상호 간의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철학자 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간에게. 그래서 질문을 하길래 참 질문이 참 되게 좀 좋았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예의라고 생각한다. 상하 간의 예의, 또 좌우 간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친구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친구 간에. 예의가 있어야죠. 아주 예절 바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친구 간에. 친구 간에 보면 주로 친구 간에 욕설을 자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보이세요? 결국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금세 깨질까요? 금세 깨지겠죠. 금세 깨지겠죠. 예의로 맞춰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와 의인데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래서 공자께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가 없는 곳은 가지도 말고 또 만나지도 말고 예가 없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마라 돌아봐라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브르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브르타가 지속되려면 솔직히 서로 간에 그 존중이라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없으면 절대 그 토론을 지속할 수가 없고요. 학습 발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브르타를 해야 한다 그러는 것은 상당히 예의 바른 걸 기초로 해서 인성 기초, 인간 기초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 동양식 교육에서 동양식 교육, 제가 좀 공자를 얘기하는데 그 공자의 교육의 방식이 혹시 어떤 방식이냐면 인재시교라고 그래요. 인재시교. 인재시교. 혹시 인재시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재시교. 인재시교는 뭐냐면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공자에게도 제자가 많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셨어요. 자, 공자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래요. 공자는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성질에 맞춰가지고 기질에 맞춰서 말을 해줬답니다. 너는 성미가 급하니 너는 성미가 급하니 이 성미를 좀 참아가는 절제 훈련을 많이 해라. 너는 성격이 착하니 조금 강해져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교육을 인재시교라고 합니다. 인재시교.
그래서 사람에 맞춰서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각자의 제자들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잘 관계를 잘 보시면 그 제자들의 특성에 맞게 예, 가르치셨어요. 열두 제자마다 다 달랐거든요. 기질이나 예, 품성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실 때도 상대방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나 성도들한테 맞춰가지고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짓거렸다가는 예, 굉장히 나중에는 그냥 획일화된 사람, 제가 봐서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똑같은 사람만 한다고 하면 똑같은 생각만 하겠죠. 똑같은 생각만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사색하는 성도, 사색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 정말 요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색하는 성도를 맞추려면 어떤 사람의 질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대답해주고 맞게 또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이번엔 좀 바꿔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브루타를 하시기에는 아유 벌써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늦었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예,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 이분도 혹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은 다 아시는데 사무엘 울만도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분은 랍비였을까요? 아닐까요? 뭐 앞에다 랍비라고 해놓으셨는데? 예, 맞습니다. 랍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니, 학생 시절에 젊은 시절에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교과서에 다 있었죠. 뭐 물론 뭐 민태원 선생님도 있어요. 민태원 선생님의 뭐 뭐야 청춘 예찬도 있습니다. 아주 그 수필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냥 민태원 네, 그분이 서산분이죠. 자, 청춘이란 자 여기 한번 제 여기 글씨가 참 멋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춘이란 시작.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을 뜻하나니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 중에서 쓰다. 자, 이 청춘은 메가더 원수의 그 자신의 어떤 그 집무실의 벽에 붙어 있었던 건데, 팔만이라는, 루이스 팔만인가요? 그런 어떤 기자가, 예, 이걸 보고서, 대서특필 해가지고 막, 예, 특집을 내가지고 막 청춘에 대한 거 올려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이 사무엘 울만의 이 청춘이라는 시는요, 랍비 울만이 그때 76세의 나이로 썼다고 합니다. 76세의 나이로. 자, 하브루타를 하기에는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청춘이라는 얘기 또 해놨습니다. 청춘이라는. 자, 마음가짐.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 맨 끝에 보시면, 아, 이거 참 너무 말이 멋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셈에 청신함을 말한다. 청신함. 야, 참. 말이 표현이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젊다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시죠. 젊다는 것은 공부하며 살고 있음을 뜻한다. 참, 예. 자, 철학자 이진경의 삶을 위한 철학 수업도 한번 읽어보자. 자, 한번 이 부분 한번 보겠어요. 늙는다는 거. 자, 철학자가 쓴 건데, 뭐, 이진경 철학자는, 예, 아주 뭐, 이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은 제가 봐서는 참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이 너무나 짧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글 잘 쓰는 철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 늙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물행동학적 행동 현상이라고 붙였어요, 이 사람은. 동물행동학적이래요. 자, 늙는다는 것은 입력은 정지되고 출력만 되는 상태다. 그러나 머리도 쓸 일이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출력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하던 말만 계속한다. 몸도 그렇다. 새로 입력되는 게 없으니 하던 것만을 한다.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는 나이 마흔이 아니었어도 이미 충분히 늙은 것이다. 젊은 꼰대라고 하죠. 그래서 젊꼰이라고 합니다. 젊꼰. 저는 이런 사람들 참 자주 만납니다. 주변에서. 물론 뭐 여기 살아오는 지역이 뭐 서울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자,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 나이가 70이 되어도 계속 무엇인가 입력하면 몸과 마음을 바꿔간다면 아직 늙었다고 할 수 없다. 상당히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평생 공부로서의 하브루타의 중요성 한번 인식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밑에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어령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이어령 교수가 이진경 교수가 자, 공부라는 거를 어떤 거냐면 공부하는 사람을 학인이라고 불러요. 학인. 자, 네 번째 줄 보면 그래서 젊다는 것은 공부하며 살고 있다는 뜻한다. 학인. 공부하며 사는 사람이란 자기 안에 없는 것. 여기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안에 없는 것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안에 없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외부에 있는 것들에 대해 열려 있는 사람을 뜻한다. 외부적인 것들이 입력되고 그에 따라 내부의 변화가 발생하며 그 변화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들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철학 지난 시간에도 없어지지 않고 막 몇천 년을 유지한 거는 철학이거든요. 철학인데 하브루타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육 철학이라고 하브루타를 어찌 보면 저는 교육 철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2000년 이상을 유지한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자, 한국의 교육 철학이고 사상 혹시 2000년 이상 이어진 게 있나요? 한국에도 2000년 이상 이어진 거 아마 명절밖에 없을 거예요. 명절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2000년 이상 이어진 게 없을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있는 게 없어요. 특별하게 뭐 우리나라에 하나가 더 있다면 좀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풍류가 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풍류를 2000년 이상 된 무슨 뭐 교육사상이라고 보기엔 힘들고 한국 사람의 어떤 뭐 흥이라든지 신바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풍류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리고 뭐 철학이라고 붙일 수도 없고 마치 뭐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지혜란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지혜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중에 수행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수행. 수행은 자신에게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부하는 것은 학습이나 기술 이상인데요. 자신을 공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평생 공부로서 하브루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책은 이제 한번 삶을 위한 철학 수업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브루타 저기 수업하면서 이 책을 가끔씩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브루타의 미래와 미래 인재의 여섯 가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는 참 안 했는데, 책에 이제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다, 이렇게 제가, 붙여놓긴 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디자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한번 해보죠. 디자인. 자, 디자인으로 가보면, 사람들은 어떤 디자인하면 좀 뭐가 떠오르세요? 요셉 목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디자인하면.
이 자이는 이제 아이디어죠. 예, 보통 시각 디자인이나 혹은 많으면 저 패션 디자인, 의상 디자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디자인이 과연 그것만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도 디자이너죠. 설계자. 하나님은 이제 창조에 설계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거기에 또 창조의 행위를 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디자인을 우리는 자칫하면 장식이나 폼으로 폄하를 하고 값싼 시장을 통해 물건이나 공간의 진부한 모습을 숨기고 장식하는 역할만 생각해요. 하지만 디자인이란 보시죠. 자, 디자인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걸맞고 우리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만들고 꾸미려는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잠깐 뭐 나누긴 했지만 한번 보시죠. 좌뇌와 우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디자인을 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다 디자인을 하십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니까 다 설계하지 않으세요? 가정을 어떻게 꾸밀까? 자녀 계획도 다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를 다 합니다. 그 디자인을 짜고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 속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죠. 자, 그래서 디자인은 좌뇌와 우뇌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요, 효용과 의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브르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뭐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좋은 디자인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두 번째, 디자인의 새로운 정의, 효용과 의미가 합쳐진 하이 컨셉이다. 이 컨셉은 컨셉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셉은 아주 뭐 고정관념에 기초한 컨셉이었어요. 근데 좀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 하이 컨셉, 좀 높은 개념을 갖거나 넓은 개념을 갖게 되죠. 자, 하이 컨셉을 한번 보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질적 번영과 시작. 물질적 번영과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보다 더 좋은 디자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를 통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디자인에서 얻는 시각적이고 심미적인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자연을 보세요. 자연을 보시면 특히 경치가 좋은 곳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누구의 좋아인, 누구의 주제인가 막 그리운 금강산을 보면 아, 누구의 주제인가? 응?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시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심미적인 즐거움을 많이 주죠. 자,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같은 거 보면 참잘돼 있는 데 가보면 참 멋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가끔씩 박물관에 자주 가거든요.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장을 가끔 보면 참 어떻게 이게 디자인을 너무 멋있게 해놔가지고 볼거리들도 많고 배울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물질적 시작.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디자인은 차별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현대 비즈니스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비즈니스의 확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 디자인의 힘을 자주 살펴보라.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디자인해야 한다. 이름하여 디자인 씽킹이다. 생각을 디자인한다는 거, 저 말이 좀 쉽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디자인한다. 자, 요즘에 그 자동차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자, 자동차, 자, 현대 자동차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기술 발전은 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기술 발전보다 더 빠른 발전이 디자인의 발전이 오히려 판매를 더 촉진시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디자인.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단순히 어떤, 뭐, 거기까지 기술이 왔다고 하지만 아주 디자인이 잘된 저는 전기 자동차. 그걸 보면 정말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죠. 차 자체도 참 좋고요.
자,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요소, 가장 큰 성공 요소가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생각을 디자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죠. 유명 강사들이 있어요. 유명 강사들. 뭐, 저는 좀 유명 강사일까요? 아닐까요? 유명 강사죠. 유명 강사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유명 강사. 가끔 이제 한국에서도 뭐 불려가서 하지만, TV에 나올 정도는 아닌데,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강의도 이게 참 설계를 참 잘해야 됩니다. 강의 디자인을. 강의 디자인이 좀 엉망이면요. 강의가 좀, 뭐야, 중구난방이 된다고 그러죠? 약간 좀, 기도로 말하면 무슨 기도를 하게 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 이게 말인지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서 기도문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뭐, 기도문을 꼭 준비를 해서 해야 하나, 이렇게 안 하고, 저도 이제 대표 기도를 가끔 할 때, 대표 기도 가끔 할 때, 아니, 기도문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기도문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서 이제 맘먹고 했더니,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제 중언부언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제 그러더니 이제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만 뭐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헛소리 같은 게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기도문을 준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중언부언하셨다고 하면서 아, 그때 저는 아주 그냥, 아주 대중들 앞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혼나면서, 예, 설계를 참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강의도 설계를 참 잘해야, 예, 그런데 꼭 설계만 뭐 잘해서는 안 되고 아주 저기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끼가 있어야 돼, 끼. 끼가 있어야 됩니다. 재주 말고 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끼가 좀 약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디자인 감수성을 디자인 감수성을 개발하면서 개발하면서 점점 더 궁극적인 목적,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위해 디자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보시죠. 디자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디자인 감수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정원 가꾸기, 꽃 가꾸기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요즘은 좀 아파트 생활하시니까 좀 화분으로만 하시는데, 참잘된 정원 한번 가보시면, 좀, 정원사가 가드너라고도 말을 하지만, 정원도 참 디자이너가 있거든. 정원 디자이너. 제가 저기 막 한국에 말고 저 영국에 정원, 영국이 정원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캘리포니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정원이 발달한 정원 그 디자이너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원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가드너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정원을 꾸미는데 특히 그게 이제 뭐, 받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뭐, 백작 출신, 뭐, 공작 출신 집안에 가가지고 정원을 꾸미는 건데,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원 학도 해야 되고, 동식물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원 하시는 분이 뭐,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급여가? 맞춰보세요.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한 달에. 연봉이 한 5억이 넘더라고요. 연봉이 5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대요. 그래서 전 세계로 그 사람은 이주하면서 보니까 최근에는 영국에 있다가 최근에 싱가포르 가 있더라고요. 정원학 교수이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싱가포르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진 아주 럭셔리한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이 흙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멋있게 바꿔나가는 그런 정원사 이상의 정원 디자이너. 참,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다못해 농부들도 보면, 농부들도 좀 1년의 계획을 짜잖아요. 그죠?
1년에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가지고 절기마다 시기마다 맞춰서 농사를 짓잖아요. 자, 하루의 시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은 사실상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계획을 잘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를 잘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루를 정말 하루를 디자인해 보셔서 그 디자인한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디자인해서 설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설계하셔가지고, 일주일을, 뭐 시간 관리 말고요. 한번 설계를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뭐 어떻게 하겠다. 한번 디자인을 멋있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또한 달을 멋있게 설계하시고, 또 굉장히 1년을 또 멋있게 설계하셔서 뭔가 바꿔 나간다면 우리도 좀 디자이너 뭐 라이프 디자이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하브루탈 하면서 제가 이제 확장성의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확장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 디자인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그런 디자인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 혹은 우리의 삶도 디자인해서 다 궁극적인 목적,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디자이너, 그런 설계자, 그런 인생의 라이프 디자이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